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 1차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 이 b의 값이 달라짐으로써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식과 그림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식이 바뀔 때그 바뀌는 모양에 따라서 그림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번 새로 그릴 것이 아니라 원래 식이 바뀐 그 패턴에 따라서 그림도 맞춰서 변하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y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또 거기다가 y는 x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되게 잘 그릴 수 있다면 자, x축하고 y축을 딱 그려 놓고 그냥 찍찍 선두 개를 바로바로 바로 그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태라고 한번 칩시다. 먼저 y는 x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x에 x에 0부터 대입해 봅니다. x에 0 대입하면 y는 얼마 나와요? y 0 나오죠. 그래서 아 0, 0이구나. 또 x에 1 대입하면 y에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에도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표시하면. 0,0이고, 1,1이고,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로, 밑에 있는 y는 x 플러스 1은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x에 0을 대입했더니 y값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y값 얼마 나와요? 0 나오네요. 그 다음에, x에 1 대입했더니 y값 은 얼마 나와요? 2 나온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 3개의 점을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1,0은 여기고요. 0,1은 여기고요. 1,2는 여기입니다. 그럼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봤어요. 자, 다시 여기다 써 볼게요. 흰색이 y는 x, 분홍색이 y는 x 플러스 1. 자, 뭔가 있잖아요. 뭔가 이 원래 있던 요 그래프가. 원래 있던 이 그래프가 좀 이동한 것 같단 말이죠.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 원래 있던 얘가 위로 한칸 이렇게 움직인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오, 식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꼬리가 붙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 그래프 전체가 위로 한칸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아는 이, 이 규칙을 알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면 y는 x를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을 또 이렇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연결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확인사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해볼게요. y는 이번에 y는 x-1을 그려봅니다. 예측 한번 해볼까요? y는 x 그래프가 이거일 때, y는 x 그래프가 이거일 때, 우리가 어 y는 x 플러스 1 그래프는 위로 한칸 올라갔잖아요. 그럼 y는 x 그래프가 이걸 때 y는 x 마이너스 1은 위로 한 칸이 아니라 어디로 한칸 아래로 한칸 내려갈 것이다라는 예측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고요. 그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그때 0 나오네요. 그다, 아이고, 그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럼 그 점을 찍어 볼까요? 1,0이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0 1이면 여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면 여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헐. 그러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더니, y는 x라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어디로 한 칸?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로 한 칸으로, 그냥 잡아끌어 내리는 것과 똑같더라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 앞에 거 1x, 1x, 1x면 그래프 딱 그려놓고 뒤에 플러스 1 있어? 그럼 위로 한칸딱 끌어올리면 그게 y는 x 플러스 1이고 y는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뒤에 꼬리 없이 y는 x 그래프를 찍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위로 한 칸이 아래로 한 칸이야? 아래로 한칸 정확하게 평행 이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래로 한 칸을 잡아 끌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면,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뒤에 붙어 있는 이러한 꼬리들. y는 x 플러스 0인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땐 플러스 0이야.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과 같은 이 꼬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행이동이다. 평행이동. 이동하면서 기울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평행이동은 아니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로축 평행이동이라는 걸 의미해요. 음, 그래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때는 뒤에 있는 이러한 숫자들은 없다 치고 얼른 그린 다음에 뒤에 숫자를 보고서 위로 한칸 올라갈지 아래로 한칸 내려갈지를 결정만 해주세요. 결정만 해 주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y는 3x 5가 칩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선생님은 그래프를 어떻게 빨리 그릴 수 있냐면은 일단 이게 지금 어, 이게 y는 1x 그래프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45도니까 맞죠. 근데 기울기가 3x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렇게 이렇게 점점 더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뒤에 꼬리가 마이너스 5가 붙어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5칸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쭉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X 마이너스 5 그래프를 금방 그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 우리가 처음에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기울기 45도 1X 이렇게 가면 2X, 3 x 4x 숫자가 커질수록 x 앞에 개수가 커질수록 점점 y측에 가까워지고 이게 y는 1x인데 y는 2분의 1x 3분의 1x 4분의 1x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작아지면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3x야 그러면 대충 45도에서 조금만 더 가파르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y는 3x 그래프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건 y는 3x가 아니라 3x-5야 그럼 아래로 5칸 내리면 그만이라 이겁니다. 다섯 칸 내리면, 내리면 당연히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얼마겠어요? 다섯 칸 내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1차 함수 식이 바뀔 때 그래프는 덩달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칙을 찾아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